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living out at sea that my heart is gone vacant. And everybody who was close to me all stayed on dry land. So now I'm driving back on Interstate West, I just gotta feel something. Not gonna wait till the mo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여행 5일차고요 여기 이제 빨간 암석들이 있는 파이어즈만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되게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 않는 장소거든요. 되게 바위를 혼자 이제 이렇게 대여를 해서 앉아서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보고, 사실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날씨 상태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기 비체노 이제 와인 글라스 베이라고 유명한 곳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러 갈 거고, 차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거 파도만 좀 더 즐기다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체노에 한 1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점심 먹고 갈 준비하고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건데, 좀 이따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풍경이 진짜, 저기 국도도 정말 멋있었지만 오늘 정말 멋있을 하이라이트.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등판할 곳인데, 마운트 아모스. 여기서 와인글래스 베이를 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23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수영을 할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3 to 5 hour. Depend. What? 5시간 걸리는데? 일단 가보자고. 그러면 수영이 하고 싶으니까 수영 여기 넘어가서 수영하는 걸로. 다들 이리로 가네. 오늘 공식적인 첫 트레킹. 트레킹 다운 트레킹. 기대가 됩니다. 5일째란 말이에요. 5일째인데 제대로 된 수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 사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길이 상당히 굉장히 꽤 오래 내려왔거든요. 지금 거의 15분째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여기 위쪽 길 다 엄청 가파라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올라올 때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큰일 났어. Hey guys. Hey. 와우, 바다 소리가 진짜 시원하게 들리네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우.
여기 그냥 벌써 시원해.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Hi. 넘어질 뻔. 저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로 바지만 갈아입고 그냥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되게 놀았거든요. 수심도 되게 적당했고 살짝 추우면서 물 들어가면 놀만했어요. 파도가 진짜 좋아서 파도만 타고 놀았는데 거의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한 4-50분도 넘어가서 밥 먹고 오늘 잘 스팟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소원 성취. 수영 찾으면요 수영 완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다 했어.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제 내려오자마자 10분 거리에 있는 그냥 피시앤칩스. 오늘 간단하게 저녁 먹을 피시앤칩스랑 뭐 이것저것 튀김 사가지고 맥주랑 뷰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어보려고요 하는데. And one fisherman's basket. Yeah. Wow. 피시앤칩스를 기다리는 동안 Cheers. 네, 이거 가지고 캠핑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긴 노지 캠핑이 생각보다 되게 스트릭트하게 못하게 해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좀 살짝 주변을 봤는데 그 스팟이 만약에 괜찮은 스팟이면 거기서 바로 오늘 하루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 저도 이용해보는 거는 거의 이렇게 캠핑으로 이용해보는 건 거의 처음이긴 한데 이렇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캠핑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캠핑장처럼 마련해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가격은 무료.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나간 바로 앞에 강인가? 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제 보고 우리 사왔던 피시앤칩스를 먹고 릴렉스 해주면 되겠죠? 간석지처럼 뭐라 하지? 저렇게 된 그냥 살짝 막혀있는 바다거든요. 되게 물 차면 이쁠 것 같아. 네. 예쁘네. 오,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갑시다. 나 밥을 먹을 건데 아까 뭘 주문했냐 보셨겠지만 이거 Fisher's basket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런 오징어 뭐 프론 아니면 뭐 이런 막 스칼럽 이렇게 있는 거 세트 메뉴 하나랑 사실 거의 칩스가 반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fish and chips 해서 fish and chips 그래서 맥주 사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고른 거긴 하거든요. 뭐 먼저 먹을까? 역시 맥주지 뭘 골라. 맥주지. 그죠. 아, 스퀴드? 네. 일단 스퀴드를 밥만 먼저 먹을게. 어. 부드럽지만 그거와도 별개로 탄력도 좋아요 오징어가. 타르타를 살짝 찍어가지고. 그냥 한입 먹어볼게요. 아니 살이 꽉 차 있고 비린 맛은 전체적으로 이제 호주 생선이 비린 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닭고기라도 믿겠어 진짜로. 되게 살이 꽉 찬 생선인데 생선 맛도 많이 안 나는 고소한 생선. 치킨 텐더. 예. 텐더야 텐더. 텐더 살이랑 진짜 비슷해 말이. 마지막으로 이거 맛없으면 꽝이거든요. 약간 고구마 맛이 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케찹을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원래 노래를 못 듣는데 스피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꾸역꾸역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좀 노래를 들으면서 좀 남은 시간 이제 6시 다 됐으니까 몇 시간 정도 여유롭게 지내다가 잘 건데 내일은 조금 되게 멀리 가야 돼요. 오늘도 되게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데를 취소하고 저희가 프레이시넷 갔다가 그냥 주변에서 머무는 거라서 내일이야말로 진짜 5시간, 6시간 운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일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 그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원벳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와가지고 야생동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왈라비 몇 번 보고 오늘 고슴도치 한번 보고 거의 끝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